이유가 있었습니다. 설명절을 잘 쓰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처해 있는 여러 형편, 여러 상황을 묵묵히 또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이 시간 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 뭐돈 주고도 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없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어려운 것은 믿음의 성숙이 고난의 문제를 면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난을 피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큰 고난이, 오랜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 같다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과 다윗의 외로움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느 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 모든 복과 자랑은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고난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적해 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서 블레셋 왕에게 청하여 한 작은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자기 나라를 치러 가게 생겼습니다. 동족을 향해서 전장에 나아가야 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고, 블레셋 장수들의 미움을 사서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 중에 남아있던 부하와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진이 다 빠지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형편이 이런 지경에 이르자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조차도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다윗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앉아 있는 외로운 참새 같다고 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궁급했으면 자신을 이와 같이 표현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그래도 이해도 할 수 있고 짐작도 해보게 되는 것은 우리도 인생에 이러한 고난을 당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길이 참으라. 7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고난에 대한 올바른 대처 첫 번째는 길이 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고보 사도가 시험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혀를 조심하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시기와 다툼의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재물과 돈의 욕심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난 뒤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생기는 삶의 수많은 고난의 해결책으로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만납니다. 시기와 다툼을 겪습니다. 말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로 생기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귀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에게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본문에 참는다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참음, 참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두 종류의 단어로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마크로시메오, 참는다는 단어가 마크로시메오.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참아라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히포모네. 이것은 환경이나 여러 상황이 주는 어려움. 그것을 참으라 할 때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질병이나 뭐 가난이나 뭐 실직을 했거나 자연재해를 입었거나 뭐 지금 같은 뭐 코로나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들을 참으라 히포모네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로 오는 고난이든 또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으로 인한 고난이든 간에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참으라, 또 참아, 참고, 뭐 계속되죠, 그죠? 이 6번의 참는다 가운데에 4번이 인간관계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많은 것,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큽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받는 어려움은 정말 큽니다. 병이 생겨서 또는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은 힘들긴 하지만 대부분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것들은 대개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긴장감, 그 아픔, 그 고난을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상황이 주는 어려움보다도 인간관계가 주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아무리 선의로 말을 하고 잘 행동을 해도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관계에 금이 갑니다. 야고보는 신자들은 모든 어려움을 다 참아야 되지만 그중에 특히 교회의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주는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뭐, 오해가 생기고,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 상대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이 참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하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을 인하여서 기도합니다. 또 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우리 주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그래,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러시나요? 아니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십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믿음의 사람을 고난 가운데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가 우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끝까지 그것을 방치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길이 참을 때에 농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농부처럼 참으라요. 그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기후 조건이 다릅니다. 건기에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선교 간증을 할때 우기, 건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를 않습니다. 1년 중에 겨우 두세 달 정도 그 기간에 내리는 비로 한해 농사를 짓습니다. 이른 비는 언제 오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오는 비. 그게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언제냐? 4월에서 5월 사이에 오는 비. 그 외에는 전혀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오랜 건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기를,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늘을 살핍니다. 기도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식물이 타들어가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비를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농부처럼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인간 관계에서 아픔이 올 때,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주님이 강림하셔서 비를 내려주시듯이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는 인내해야 하는 때입니다. 인내가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황폐해집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수확할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길이 참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참습니다. 참습니다. 참고 참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무 참아가지고 마음에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듣기도 하고요. 정말 성질이 못됐고 인격이 미성숙하고 막 남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상처주고 이런 사람은 병이 안 들어. 근데 누가 병이 생기느냐? 정말 믿음이 좋고 인품이 잘 갖추어진 사람, 잘 참고 용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이 들어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관계를 막 끝내고 싶어도 참고 모욕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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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니 마음에 병이 옵니다. 순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굳세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때부터 뭐 저더러 뭐 담대하다 그래요. 전도사님은, 또 지금 목사님은 담대하다. 목사님 O형이시죠? 막 이래요. 일반적으로 O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보이는가 봐요. 저더러 시험에 안 든다고, 흔들림이 없다고, 안정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상처받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쉽게 잘 빠지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이고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밤을 새워 아파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곤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 앞에 말하고, 화도 내고, 좀 따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많이 굳건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막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는 모르겠어요. 저 사람의 잘못을 계속 그냥 발견하려고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프고 그럼에도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래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제 자리에서, 주님이 제게 주신 제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당할 때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시죠. 오래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거운 것을 지탱하는, 무거운 것을 받쳐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함영동만 해도 뭐 다리가 몇 개가 많이 생겼잖아요. 도심지가 길이 좁고 차량이 많으니까 고가도로가 막 생깁니다. 어떻게 다리를 올립니까? 굳건한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겁니다. 수십, 수백, 수천 대의 차량이 지나가도 괜찮은 굳건한 기둥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쉽게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쉽게 상하고, 쉽게 다치고, 쉽게 요동하고, 쉽게 무너지는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제 마음이 굳건하게 해주세요. 바람 불어도, 비바람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굳건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위로받으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고난이 올때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건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쉽게 저지르기가 쉬운 그런 실수고 잘못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직장에, 사업장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 서로 더 위로하고, 더 뭉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인가?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막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해요. 다너 때문이라고, 당신 탓이라고, 봐라,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고. 배우자 원망하고, 자녀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교회를, 목사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친자녀 폭행하고, 막 학대하고, 그렇게 사망하는 사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기 삶이 안 풀리고,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원망을 그 어린 자식이 뭘 안다고? 배우자를 탓하니까, 자식에게 그 원망을 쏟으니까, 그런 세상이 놀랄 일이,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한 청년이 부모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마음에 막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막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목사를 이해시키려고 막 분투합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막 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는 네 적이 아니야. 부모를 적으로 삼지 마라. 부모는 아군이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믿는 부모죠. 너를 걱정하고, 너를 염려해주는, 남은 그렇게 안 한다. 한두 번할수 있지만. 부모만이 유일하게 그 걱정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너의 유일한 아군이다. 목사도 그렇다. 적이 아니다. 부모를, 목사를 적으로 삼지 마라. 싸워서 뭔가를, 내 뜻을, 쟁취하려고 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안 따라와 주면 기도하고 기다리라. 네 자리에서 네할일 하면서 기다리라.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을 면하리라.
성경은 원망을 금합니다. 얼마나 원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원망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전염병, 여러분, 코로나가 그런 바이러스가 주는 병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아닌데 뭐가 무섭냐? 전파력이라 그랬잖아요. 전염력. 그래서 방역당국이 또는 국민이, 의료진이 이 전염의 고리를,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전염병이 뭐냐? 원망이에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멸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원망입니다. 맨날 원망해요. 일만 생기면 원망해요. 이래서 원망하고 저래서 원망해요. 야, 어쩜 저럴까 싶은데 그게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원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혹 마음에 원망이 생겨도 자기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원망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맹세하지 마라. 맹세와 고난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그 고난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하기가 쉽고 뭔가 이렇게 성급하게 약속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척수인돌 목사님이 인내를 키우는, 길이 참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상황,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요, 고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어제 약을 먹었는데 오늘 주사를 맞았는데 얼마나 더하나 덜하나, 오늘은 어떻나, 오늘은 증상이 어떻나, 늘 그 아픔, 그 증상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난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주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나만 보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럴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자꾸만 자신만 봅니다. 그러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만 힘들고, 나만 외롭고, 나만 고생하고. 우리는 상황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는 그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자꾸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를 겁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지는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고 하하호호 하고 있고 얼마나 미워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내 마음의 평강을 막 그냥 가질 수가 없어.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초점을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적인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내 다 이길 것을,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미 내어 놓으셨습니다. 질병으로 무너져도, 가난으로 무너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장차 주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예,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일, 내 달,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건강이 어떨지, 직장이 어떨지, 어떤 사고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연히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시는데 욥이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10명의 자녀가 죽어야 하는지, 왜 재산을 다 잃어야 하는지, 왜 건강을 잃어야 하는지, 왜 아내마저 자기를 버리고 떠나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욥보다 더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욥은 고난의 이유를 하나도 몰랐지만 그는 훗날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욥기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래도록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꾸만 상황이
봐지게 되고,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현재의 문제를 보고 힘들어하던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리라. 그리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인간관계와 상황에 의한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모두 길이 참고 기도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현재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순금같게 하고 고난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믿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이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